일제 통치 시기 외놈들이 이 천마산 줄기에 저런 그 조선의 그 용처럼 그 장사들이 많이 난다고 저 용마 위에 올라와서 쇠 말뚝을 세 군데나 박아놨는데 전적으로 가면 그 말뚝 박힌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외놈 강종식이 외놈들이 박은 말뚝입니다. 이 산등에 올라와서 약초를 캐다가 제가 하도 덥고 그래서 바람을 쏘이로 이 바위 꼭대기에 올라왔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이 쇠말뚝이 이렇게 세 개가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쇠말뚝 내용을 마을에 내려와서 늙은 리문선 노인을 비롯해서 그 늙은 노인들한테 그 쇠말뚝 박혀 있는 내용을 그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문선 노인을 비롯해서 늙은이들이 한 말이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일제가 그 조선에서 장수들이 나오는 곳을 막는다고 하면서 이 천마산 일대로 그 돌아치는 것을 직접 봤다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늙은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일제가 그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 일제가 이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했는가를 제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제 진작군인 부치나 반면군 참모장, 제1, 제2 반면군 사령관을 하였던 전범자 야마시타 도모유키위 고백 자료에 의하면 일제는 지난 조선 간점 시기 개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면산들의 무려 360여 개의 쇠말뚝을 박아놓았다고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장수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송악산 일대를 비롯한 여러 주요 산 종점들의 쇠말뚝을 꽂아놓은 장소들입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도 일제놈들이 우리 조선 민족의 녹수를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하게 날뛰었는가를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